자, 선조종이 오가 전번에 풀이 안 한 것들 풀이하고 그 다음에 계속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Okay, with your leg, Sam. I fell and hurt my foot. 자, 난 넘어져서 그리고 hurt my foot. 발을 다쳤답니다. While I was playing soccer. 내가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안 while 뒤에 이렇게 진행형 시제가 오면 뭐뭐 하는 동안 그리고 여기는 단순 시제죠. 단순 시제 여기는 진행 시제. 그래서 이게 요런 느낌이 while이 주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뭐뭐 하는 동안 축구하는 동안 fell and hurt my foot 이거죠. 이게 단순 시제. 단순 시제 이렇게 쿡 찍는 느낌입니다. 단순 시제. 단순 시제 진행 시제. 그래서 while은 이렇게 진행형 시제를 끌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축구하는 동안. 그럼 뭐 다리가 절뚝절 쌤이 여기 쌤인데 비가 쌤인데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는 모양이죠. What's wrong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What's wrong with your leg? 뭐 이외에도 What happened to your leg? 이라든지 다리에 무슨 일이 생겼니? 이런 표현으로 What happened to your leg, Sam 이런 것도 있겠죠. What happened to your leg, Sam? What's wrong with your leg, Sam? What's the problem with your leg, Sam? What's the matter with your leg, Sam?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Okay, 그 다음에 What's wrong과 같은 표현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라든지 당연히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는 뭐 something을 쓸 수도 있고요. Is there something wrong? 아니면 뭐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때는 뭐 anything wrong 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Is there something wrong? 우리가 본문 여기서 교재에서 배웠던 것은 뭐 is there anything wrong 했네요. Is there anything wrong?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 anything 을 했네요. Is there anything wrong? 이런 표현들. Is there something wrong? Anything wrong?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당부하기 표현에서는 뭐 비가 맘이죠. 비가 맘이고요. 뭐 얘는 뭐 아들이나 딸이겠죠. 아들이나 딸이 Mom, can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at the school? 뭐 can I play soccer? 뭐 can I? May I? Could I? 3종 세트죠.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an I play? May I play? Could I play soccer with my friends after school?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축구해도 될까요? Sure. 물론 해도 되는데 but 뭔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Make sure you come home before dinner. 이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Make sure you come home. 반드시 집에 와라. Make sure. 뒤에 다음에 대시 생략했고요. Make sure that you come home before dinner. 저녁 먹기 전에 꼭 집에 와라. 그 외에도 don't forget to도 이제 당부할 때 쓸 수 있습니다. Don't forget to come home도 가능하죠. Don't forget to come home. Don't forget to come home. 이라든지 You'd better come home도 가능하죠. You'd better come home. You should come home. 이런 것들 가능한데 여기 뭐 Don't forget to까지는 좋은데 Stay home. 집에 꼭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락 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Sure 할 때 허락해줬죠. 해도 된다고. 근데 뭐 방과 후에 꼭 집에 있으라 했으니까 뭐 이 Don't forget to까지는 괜찮지만 뒤에 있는 내용이 안 어울리고요. You'd better not play soccer. 이것도 마찬가지. 축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You can't.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허락하지 않는 표현들.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play soccer. Don't have to는 불필요죠. 불필요. Don't have to 할 필요 없다. 축구할 필요 없다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외에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 remember to도 가능합니다. You remember to 뭐 remember to come home before dinner도 가능하겠죠. Don't forget to come home before dinner. You'd better come home before dinner. Don't forget to come home before dinner. Remember to come home before dinner.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풀이 안 한 게 있나요? 문법에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는 존이 말한 그 사람을 뭐 힘이나 허를 이 말이죠. 힘이나 허를
그러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 know him, I know her예요. 더 맨인 거 보니까 I know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I know him인 거죠. 나는 그 사람 알아. I know him. him을 이제 풀어놓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mention 하면 언급하다라는 뜻입니다. 언급하다, 말하다. 그러니까 Johnny mention 했었던 the man을. 그럼 여기는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생략. 선택지가 제일 많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그리고 the man이 John mentioned him 이러면서 선행사가 관계사절에 무슨 어 자리 들어간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 얘는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여기 있는 녀석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여기에 힘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걔를 보고는 좀비라고 그랬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안 된다 했죠. 힘으로 들어가는데 힘이 되면 안 되는 거. 선행사가 사람인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 whom, that 생략. 이 네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피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이죠. 그거. 그것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뭐 이 문장의 초간단 변조는 he likes to eat it이죠. 이 it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엄마가 만들어주는 피자 이렇게 풀어놓는 겁니다. 마찬가지 엄마가 만들어준다를 엄마가 만들어주는 피자 했으니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다? 관계사 절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likes to eat the pizza. 저 it이 이제 the pizza로 변하기 시작하죠. the pizza는 pizza인데 누가 뭐하는? which his mom make some 되겠죠.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에 the pizza가 선행사고 the pizza가 makes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주격의 it이 아니고 목적어로서 it이 들어가는데 이 it이 있으면 좀비라고 해서 있으면 안 되죠. which 또는 that 또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겠다. which나 that이나 생략. he likes to eat the pizza his mom make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에 관련된 문법 문제들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call AB와 관련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all AB 5형식에서 목적격 보호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에 대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이외에도 뭐 make a 어떤 해서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라, want a to do 해서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 make a do, see a do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와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쭉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래서 끊어있게 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것을 뭐라고? 텍스트 넥이라고 부른다. We call this 텍스트 넥. So this is text neck. 우리가 5형식 문장은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주어와 동사처럼 이렇게 해서 문장을, 새로운 문장 so를 써서, 그래서 이것은 text neck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오케이, call AB입니다. call AB. 그 다음에 그의 발명은 누구를? 그를 무엇으로? 부자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so 그는 뭐다? 부자가 되었다. 부자였다. 이렇게 so 이런 말 붙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부자라는 건 명사가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His invention이 뭐 했다? 시제가 과거죠. made 했다. 누구를? him을 a rich man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rich man, 뭐 rich person 뭐 이래도 상관없겠고요. 뭐 부자 하고 싶으면 rich한 man, rich한 person. So he 시제 뭐 여기 made가 과거니까 was a rich m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So he was a rich man. 그래서 a rich man, a rich person 이게 목적격 보호로서 명사가 목적격 보호로 만들면 make a b, a를 b로 만들었다. His invention made him a rich man, so he was a rich man. 이런 식으로 5형식 문장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선생님 어떤 주문을 했냐, 어떤 공부를 할 것을 요구했느냐.
본문을 공부할 때는 어떤 문장을 보고 일단 한글 뜻을 보고 영어로 쭉 말할 수 있을 것은 당연히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장 다음 문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꼭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먼저 슬라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제목이죠. 오케이. 똑똑해져라. 너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뭐 일단 명령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령문인데 smart라는 형용사를 동사 만들어야 되니까 be 동사를 써서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 하면 되겠죠.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 be smart with 뒤에 어떤 물건이 나올 겁니다. 어떤 물건. be smart with 어떤 물건 하면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좀 현명하게 뭐 smar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wise라든지 뭐 clever. clever는 약간 약삭 바른 느낌이 들어서 wise나 smart 같은 것들이 좀 현명해지세요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be wise with your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s. with이라는 전치사 주의하시고요. 뭐뭐뭐를 사용할 때 뭐 의대용상 이런 식으로 with your smartphone을 절로 바꾸면 지금은 전치사군데 전치사 쿠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절로 표현하면 when you us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when you use your smartphon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be smart when you use your smartphone.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제목입니다. 자, 이런 제목이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좀 뭔가 주의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이 시작될 건데 본문의 첫 앞부분의 내용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잘못된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어떤 내용을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었고요.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s.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먼저 하네요.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이 어렵다. 그렇죠.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필수품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첫 문장입니다. 스마트폰이 요즘 필수품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스마트폰이 필수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요런 어휘가 뭐냐 라는 거, 그 다음에 뭐뭐 없이 살다, 스마트폰 없이 살다죠. 이거 스마트폰 없이 살다를 사는 것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투 부정사의 명사정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동명사를 쓸 수도 있겠죠. is hard 뭐 is hard 라든지 is hard 라든지 뭐 is difficult 이런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스마트폰즈라고 돼 있을 거야. 스마트폰즈. 그러니까 뭐 일단 이거를 선택했다 치면 living without smartphones 하면 되겠죠. living without smartphones. living without smartphones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에 smartphones라는 복수형이 보이더라도 여기는 비동사 is를 사용해야지 are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뭐 우리들 다수에게는 most of us 뭐 many of us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본문엔 어떻게 되어있냐. 자, 동명사 주어를 쓰고 있네요. living without smartphones 하겠죠. living without smartphones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 와야 된다 했고요. 주의사항 smartphones 보고 여기에 are 오면 안된다 했습니다. living without smartphones 또는 뭐 to live도 가능하다. to 부정사 명사정법 to live without smartphones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difficult, hard. 그 다음에 뭐 too many of us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for 썼네. for many of us. 그 다음에 요즘에 라는 표현은 recently, nowadays, lately, 그 다음에 these days 같은 게 있죠. these days 대신에 쓸 수 있는 어휘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recently라든지 뭐 nowadays라든지 그 다음에 뭐 lately 이런 표현들이 있다 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요즘 these days, recently, nowadays, lately. 오케이. 이제 주의하겠습니다.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difficult for. 그 다음 전치사 for. 이 전치사는 for many of us. 뭐 이런 표현. for many of us.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for many of us. 그러니까 뭐 be difficult for라는 표현이 있겠죠. 누구누구한테 어렵다. be difficult for. 하고 many of us these days. 이런 표현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어휘 주의하다. 이런 형태. 번즈 복수형 와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첫 문장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게 우리들 대다수에게 요새 어렵다니까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하길래 그렇다라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지 필수품이지만 잘 사용하지 않으면 뭐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다음 문장에 우리말 뜻이 가능하겠는데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문장이었고요.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문장. 자, 그러나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품이 앞문장은 뭐다? 스마트폰 필수품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필수품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뭐를 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일으키다. 뭐뭐를 일으키다. C로 시작하는 단어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거나, 현명하니 wise였는데 반대말.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이용, 뭐 too 뭐 이렇게 too much use 뭐 이런 표현 나오겠죠. 너무 많은 이용, too much use 이런 단어가 이런 어휘들이.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unwise겠죠. 그 다음에 can cause 뭐 일으킬 수 있다니까 may cause라든지 가능성이죠. 가능성, 가능성의 조동사 can이나 또는 may 같은 것들과 일으키다 cause 같은 게 들어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however 같은 거 들어가면 되겠죠. 앞에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뒤 그 앞문장이 필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이에는 however가 들어가면 딱 좋겠죠. 그래서 however, unwise or 나오겠죠.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겠죠. smartphones.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Okay. can cause 가 그 다음 이어질 거고요. can cause 뭐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 V로 시작하는 어휘죠. various problems 하면 되겠네요. various problems. various matters. Okay. 그래서 however, 여기서 중요한 건 however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앞에 필수다. 근데 여러가지 문제 사이에는 however, 이 자리엔 however가 딱 맞고요. 그 다음에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이런 어휘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 조동사 may로 쓸 수 있는 가능성 can cause 일으키다 happen하고 비교했습니다. happen은 어떤 일이 발생하다고요. 그 다음에 cause는 일으키다. 뭐 이 문장을 happen을 써서 하고 싶으면 however various problems can happen because of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cause가 써야지 happen이 쓰면 안 됩니다. 일으키다니까 이러한 잘못된 사용이 일으킬 수 있다죠. 발생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여러가지 various problems를. 오케이,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죠. However,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can cause various problems. 자,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다음에 이어지면 딱 좋을 만한 내용이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Are you a smombie? 그렇죠. Are you a smombie? 이러죠. Are you a smombie? 오케이, 소제목입니다. 자, 이제 스몬비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좀비의 합성어라는 거. 스마트폰을 쓰면서 좀비처럼 하는 어떤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길 걸어갈 때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뭐 발 당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을 스마트폰 좀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스마트폰 are you a zombie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에 앞문장이 can cause various problems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problem one of the problems가 바로 뭐다? 스몬비 문제다라고요. 스몬비가 뭔지, 스몬비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왔으니까 다음 문장은 스몬비가 뭔지를 알려주는 글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말로.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한 서론 부분이니까 서론 부분 한번 정리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제목과 서론이었습니다. 제목과 그리고 서론 부분. 뭐 be smart with 했습니다.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s 또는 be smart when you use your smartphones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living without smartphones is 여기에 is 알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difficult for many of us these days. however which 주의 알았습니다.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 can cause various problems. 그러면 어떤 내용의 심화학습에서 어떤 내용의 집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2 요거 제가 보내드렸나요? 보내드렸죠. 프린트 해놓고 수업해야 되는 거 알죠. 본문 심화 학습. 오케이. 아 요거 할 필요 없이 형이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살펴보겠습니다. 오과
잠시만. 오케이. 그래서 현명해져라. 뭐 be smart with 저 with도 이제 빈칸 해놓겠습니다.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s. 뭐뭐를 사용할 때 현명하게 해라. 얘도 빈칸 해도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 좀 이따 치게 될 시험지입니다. 오케이.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는 것, 뭐 living, to live without smartphones is 뭐 difficult, hard 해도 되겠죠? hard. 뭐 different나 easy, 뭐 다르다, 뭐 쉽다 이런 얘기 아니니까 힘들다, difficult, hard하다. 그 다음에 우리들 대다수에게 전사 for many of us these days. 그래서 recently라든지 recently, 그 다음에 뭐 lately, 그 다음에 nowadays, nowadays 붙였습니다. Yes, nowadays. Recently, lately, nowadays, these days. 요즘에 어렵다. 다음 문장은 그렇지만 너무 뭐 현명하지 않은 이용이나 너무 지나친 이용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however입니다. However, unwise or too much use. 너무 많은 much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와야지. 뭐 many books처럼 보면 안 되겠죠. much book. 아니, much water 같은 게 와야죠.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단수 취급합니다. 조동사가 왔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지만 can cause. 만약에 can이 없었다면 causes라는 it causes. Unwise or too much use of smartphones. use가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가 아니죠. 이용이 뭐 현명하지 않은 이용. 너무 많은 이용. 안만 길어봤자 it causes.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문제점들이니까 different도 됩니다. different, various, problems, matters. 얘는 이런 건 없죠. 형용사에 s 붙여준 건 없죠.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can cause 뒤에는 목적어, cause에 목적어가 와야 되니까 명사가 와야 되고 복수형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 뭐 소제목 어렵지 않으니까 뭐 are you a 수문비죠. 너 수문비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좀 제가 짜투리 시간에 한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본문 심화학습 좀 더 긴 걸로 해서 다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프린트해서 미리 수업 준비해서 수업합니다.